꼬셔. 잘 꼬시네요, 맥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사교계의 명사? 유혹하는 여자가 있네. 주고받을 줄 알아.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애기는 잡아. 사랑을 주고받을 싶은 애기는 그 사랑에는 모두 들어가죠? 그냥 마음뿐이 아니죠. 돈이나 뭐 다른 물질이나 먹을 거나 심지어 권력조차도 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이게 쓰고 싶다는 얘기야. 현실에서 그 힘을, 그 힘을 쓰게 돼 있어. 경매에서 받은 거랑 이거 와가. 미치겠다. 우리 아기는 뭐 나올 것 같아? 어? 이거는 또 크리스. 어? 가해자. 뭘 또 가해자 피해자가. 아기가 한 명 있는데, 아, 그 아기를 혹시 우물가에다가, 우물가에 있는 것 같은데, 우물가에서 울고 있어. 내가 물었어.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불쌍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아파요. 엄마를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네. 아픈 아기가 하나 있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그 아기가 이렇게, 우리 엄마가요. 아빠 사랑만 원해요. 내 사랑은 안 오네. 내가 주고 싶은데 아빠 사랑을 필요로 하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엄청 엄청 사랑을 주고 싶은데 엄마가 내 사랑을 안 원하고 아빠 사랑, 남자 사랑을 원한다고 생각해서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아기가 있어. 엄청. 그래서 살면서 이런 생각했지, 우리 애기. 그 여자, 주고 싶은, 사랑 주고 싶은 아기를 다 버렸어. 걔는 우물가에 울게 하고 그 아기는 내가 아니야. 걔를 인정을 안 해줘서 나는 사랑 줄 수 없어. 내 사랑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 주지 못하니까 사랑도 받을 수 없다고 느끼고. 근데 줄 수 없, 주 너무 주고 싶은데? 이 아기 어떻게 하냐, 이거. 그, 저 주지 못해서 아픈 아기. 도와줄 수 없어서 아픈 아기. 근데 걔가 되게 귀여워. 걔가 무슨 요런 돌멩이 위에다가 뭘 이렇게 찧어. 그래서 너 왜 찧니까? 소꿉놀이래. 이거 밥 해주는 거래 엄마.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다 뭘 이렇게 뭐 꽃도 달고 막. 걔도 많이 달았다 우리 애기처럼. 뭘 이렇게 꽃으로 달고 막. 아가야, 그렇게 주고 싶어? 우리 애기? 너무 주고 싶어. 줄 게 없어서 너무 아픈 아가야. 우리 애기가 그 아기를 버렸어.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여자라 줄 것도 없고 무능하다고. 근데 그 아기 너무 주고 싶어. 그 마음이 엄청 이쁜 아기인데. 아가야, 혜라 엄마가 인정해줄게. 네가 얼마나 이쁜 아기인지 다 알아. 너무 주고 싶지, 우리 애기? 네. 혜라 엄마가 다 받아줄게. 아가. 네 이쁜 마음 다 받아줄게. 얼마나 주고 싶었어, 우리 애기. 버림받아서 얼마나 무서웠어. 네 사랑은 열등하지 않단다. 수치스럽지 않단다. 너무 행복해. 네 사랑 받으면 엄청 행복해. 그 아가 누군지 알지, 우리 애기? 응. 그 왜 걔는 우물가에 있어? 우물 있었어? 옛날에 집에 그냥 그 집안에 있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가에 있어? 그리고 뭐 소꿉놀이 한다고 뭘 찧어서 엄마 밥 해준다고 그러고 있고. 근데 걔가 너무 사랑을 주고 싶은 아기. 그 마음은 자주 올라왔어요? 네. 막 어떻게 올라와?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보영이 왔을 때도 그냥 너무 그냥 너무 해주고 싶은 마음. 그냥 없어도 호진이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주고 싶은 사랑을 주고 싶고. 근데 그거를 수치주면서 니까짓 게 뭘 줘? 그러고 그 아기를 다 버렸어. 여자라고. 여자는 무능하고 열등한데 네가 뭘 줘 주기는? 니까짓 거 주는 걸 누가 받아? 막 이러면서 걔를 다 버려서 걔가 너무 슬퍼. 그래서 막 혼자서 뭐 준다고 이렇게 소꿉놀이 그거 하고 있고 돌로 쪄서 뭘 막 걸고 있고 그래. 그 아기 인지 되지 우리 애기? 이쁜 아가야, 너는 열등하지 않단다. 엄마가 인정해줄게. 엄마한테 사랑 다 줘. 엄마가 다 받아줄게. 그리고 엄마도 사랑 줄게, 아가야.
엄마랑 사랑 주고 사랑 받으면서 놀자 우리기 이쁜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사랑 주고 싶었는데 안 받아줘서. 엄마가 안 받아줬어. 아빠도 안 받아줘. 관심도 없어 나한테. 나는 엄청 사랑 주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했지 우리 애기? 엄청 아팠지? 아가 이제 혜라 엄마한테 왔으니까 엄마랑 놀자. 엄마가 사랑 다 받아줄게. 그리고 사랑 많이 줄게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사랑 주고 싶고 받고 싶었어 우리 애기.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었어. 너 그거 참고 사느냐고 힘들었지 우리 애기. 그 얘기를 다 버리고 그렇게 이쁜데 열등하다고 수치 줬지 너 그 얘기를.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고 막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이러면서 살고 네. 싶지? 아가야 엄마한테 잘 왔다. 엄마가 인정해줄게 우리 애기. 엄마 인정해줄게. 엄마한테 와. 자, 그 애기가 주섬주섬 돌을 정리하고 나오고 있어요. 아, 돌을 정리하고 이 아기도 무슨 니트 같은 걸 입었네? 뭐 이렇게 짰어. 그럼 이 니트 바지랑 위에 이렇게 뜨개, 손뜨개로 한 걸 막 입었어. 주섬주섬 벗고 꽃가옷으로 입었어요. 꽃가옷 입고. 엄마한테 와. 나한테 막 계속 갖다 줘. 계속 갖다 줘. 무슨 액세서리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별 장난감도 갖다 주고 막 계속 갖다 줘. 좋아? 그리고 이렇게 하나 주고 이렇게 물어 나한테. 좋아? 이렇게 또 갖다 주고 좋아? 되게 귀여운 애기야 아가. 엄청 귀엽다 너. 응? 근데 그 애기가 아주 아주 순수하고 귀여운 애기야. 아주 아주 순수하고 귀여운 애기인데 반은 남자네. 반은 사내 아이처럼 약간 이렇게 그 소년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반은 아주 소녀 같고 귀여운 여자아기. 그래서 아주 순진한 여자 남자아기. 엄마 아빠한테 막 이렇게 예쁜 짓 하고 사랑 주는 그 아기. 그렇게 못 살아서 너무 아픈 거지.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사랑 주고받고 못 살은 그 아픈 나. 사랑 못 받은 나. 사랑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한 나. 그 아기를 다 버린 거야 우리 애기. 걔가 우리 아기의 아픈 영혼의 빛깔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왔구나. 그 아기가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세상에 주고 싶어. 나같이 그렇게 사랑 주고받고 싶은 아기들이랑 놀고 싶어. 우리 애기는 너무 놀고 싶은 애기. 너무 놀고 싶어. 주고받으면서 사랑 쓰면서 너무 재밌게 놀고 싶어. 자, 그래서 그 아기의 빛깔이 뭐냐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에요. 빨간색하고 초록색. 의외로 정열적이네. 빨간색은 유혹의 색깔이잖아, 그치? 아, 꼬셔. 잘 꼬셔, 우리 애기. 잘 꼬시네. 공부되면 우리 애기 잘 꼬실 거예요. 아마 크리스탈에서 와서 이거 사, 이거 너한테 좋아. 그러면 다 살 거야. 어? 좀 희한하다. 엄청 유혹하는 빨간 색깔. 그러니까 놀자고 유혹해야 되지. 야, 나랑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 학교 가기 전에 야, 놀자 이러잖아. 학교 갔다 방과 후에, 그치? 그것처럼 꼬시는 빨간 색깔이랑 초록색은 지금 현실에서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돈. 우리 애기가 말년운이 좋아. 말년운이 돈 많이 벌게 돼 있어. 초록색과 두 가지 색깔이에요. 그리고 보기랑 다르게 생명력이 강해. 엄청 그 아기가. 인정만 받으면은 돈도 잘 벌고. 지금은 가서 쩔쩔 매잖아. 그러니까 뭐 인쇄 물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이야기는. 아, 해. 그럼 그냥 해. 그렇게 돼 있어. 아가 좀 그렇게 되지 않니? 점점? 네. 그렇게 되지. 옛날에는 막 이거 좀 해주세요. 거짓마음으로 막 이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 이거 좀 해.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해줘. 인쇄 물도 막 그냥 받아주고 내게. 주고받을 줄 알아.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애기는 잡아.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애기는 그 사랑에는 모두 들어가죠? 그냥 마음뿐이 아니죠. 돈이나 뭐 다른 물질이나 먹을 거나 그죠? 심지어 권력조차도 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 그걸 잘 이렇게 쓰고 싶다는 얘기야. 현실에서 그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애기가 지금 아직 사랑 주고받는 애기지만 이게 성장하면은 성장하면 이게 약간 마타하리 같은 여자가 또 하나 보이네. 아주 치명적으로 유혹하는 여자가 있네. 그
그 여자 알아? 응? 그 여자 알아? 있지, 있지. 그래, 나한테 준 브로치가 그거였구만. 공작 깃털 같은. 아가, 마타리가 하나 있네. 막 유혹하고 꼬시고 다니고. 큰 손이네, 큰 손 이야기. 응? 그 사랑 주고받는 게 안 될 거라고. 그대가 그 아픈 아기 버렸잖아, 그치? 그 아기를 인정하면, 그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면 큰 손이 돼요. 에너지가 아주 센. 돈도 많이 운영하고 사람도 많이 꼬이게 되고 되게 인기도 있고 그렇게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사교계의 명사? 왜 외국에는 있잖아. 사교계의 뭐 유명한 우리나라는 사교계의 유명한 뭐 이런 건 모르긴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데 사교계의 그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깃털을 머리에 꽂고 있고 민크인지 뭔지 희감고 막 어,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가고 막 뭘 막 그러네. 아가 그 에너지 엄청 세구나. 그 아기를 인정해 아가. 응? 그게 그 아픈 아기가. 그 아기가 그거 듣더니 난리 났다. 춤추고 막 좋다. 아, 좋아라. 막 그렇게 살고 싶구나 우리 애기. 막 화려하게 그치?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 애기. 사교계의 여왕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걸. 너무 좋아서 참을 수가 없어 웃음을. 그 여자 보이지?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알긴 알아? 그 여자를? 어떻게 올라와? 그 여자 올라왔대. 그렇게 하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중에 무슨 파티 같은 거 주최하게 돼요. 무슨 파티인지 모르겠네. 경매 파티인지 뭐 하여튼 파티를 해. 파티를 막 주최하고 거기 호스트로다가 막 자기가 막 하고 막 되게 화려하고 그렇게 사네. 좋아요. 너무 좋지. 네. 근데 그 아기를 다 버려서 그게 사랑 주고받는 방식이야 이야기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해. 그게 어떤 뭐 삿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이 마음이 되게 강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걔를 버렸어. 그랬더니 걔가 혼자서 누추한 옷을 입고 이렇게 소꿉놀이 이렇게 하면서 뭘 찌우면서 하면 안 된대 이러고 있다가 지금 해로운 마 인정받아서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옷을 후딱 벗고 막 드레스 입고 막 그렇게 돼야 아가. 아가 좋아라.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아기를 알았어? 수행하고. 아, 무의식이 완전히 이제 닫혀있다가 열리니까 그치? 그래서 이 아기가 나한테 무슨 선물이라고 보내는 거 봤어요 여러분? 다 화려한 어디서 그런 거 사니? 난 진짜 헬엄마보다 더 화려한 여자 처음 봐. 뭐 어디서 뭐 번쩍번쩍한 막. 저번에 그 깃털도 난 그런 거 처음 봤어. 꼭 어디서 그런 거 희한한 거 사고 막. 아가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근데 수치당할까 봐 무서워서 얘기 못하고 그치? 혼날까 봐. 그렇게 살아도 돼 아가. 공작 부인처럼 살아도 괜찮아. 엄마가 허락할게. 알았지? 지금처럼 공작 부인처럼 하고 다녀. 인쇄물 들고 가서 이것 좀 해 하면서 공작 부인의 마음으로 하면 돼. 사랑 주고받는다는 마음. 아이 좀 해줘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을 그렇게 바꾸면 현실이 온단다 우리 아기. 얼마나 사랑 주고 사랑 받으면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싶은 아가야. 혼날까 봐 그 화려하게 살고 싶은 마음 다 버리고 날마다 가난의 아픔과 초라함 속에서 힘들고 아팠던 아가야. 집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해서 아팠던 아가야. 엄마 아빠한테 사랑 주고 싶었는데 못 줬던 아가야. 헤라 엄마한테 잘 왔어. 헤라 엄마가 너 인정해 줄게. 그리고 나중에 사교계의 여왕으로 만들어줄게. 엄마가 사교계의 여왕을 하자 우리 애기. 네. 아가 좋아라. 좋지 우리 애기? 너무 좋아. 너무 좋고 행복해 그치? 그래 엄마랑 그렇게 살자. 인생은 꿈이야. 환상이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된단다. 불가능은 없어. 그렇게 재밌게 엄마랑 살자 우리 애기. 자, 그래서 그 사교계의 여왕의 색깔은 뭐냐면 바이올렛이에요. 근데 그냥 바이올렛이 아니라 검정색이 많이 들어간 약간 비로도 같은 바이올렛. 비로도 느낌이 나는. 내가 우리 아기가 준 브로치 이렇게 차고선 네이비색 그 벨벳 입었잖아. 슈트 그치? 그런 색깔이야. 약간 남색이 가미된.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인 빛깔. 그것도 비로도 와인 빛깔. 검정색 많이 가미된. 그게 또 그 아기의 색깔이야. 사교계 여왕의 색깔.
그래서 우리에게도 크리스탈 중에 뭐가 어울리냐면 청사금석. 반짝반짝하지요? 그 스타별 있지? 그게 어울려요. 그거랑 골드 크리스탈. 골드 크리스탈. 두 가지가. 골드 크리스탈은 약간 부를 상징하니까 그게 어울려. 사교계의 여왕아, 아가야. 공작분이나, 우리끼. 이야, 그런 게 있었구나. 마음 안에. 그거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거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 우리 아기? 그쵸, 없죠. 혜라님한테 그런 거 해드릴 때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못하고. 아가, 나를 대타로 이용했구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차마 들킬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나를 대타로, 우리 아기. 그렇게 하고 다녀도 돼. 하고 다녀. 알았어. 엄마가 선물 하나 한다. 우리 애기 맨날 나한테 선물만 보내지, 그치? 엄마가 가진 것 중에 아주 비싼 주얼리를 줄 거예요. 씩 하고 다녀. 알았지? 혜라 엄마한테만 이렇게 해주지 말고 본인도 하고 다녀. 괜찮아. 아가 해도 돼. 혜라 엄마처럼 하고 다녀. 아, 인생은 지 멋에 사는 거예요. 화려하게 입고 싶은데 입어. 알았지? 네. 자신감을 갖고 엄마가 허락한다, 우리 애기. 알았지? 그리고 네. 누가 시비 걸잖아? 너는 뭐 나이 들어서 그렇게 입니? 그러면 딱 째려보면서 우리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이게 어디 우리 엄마가 허락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알았지 않아? 그럼 넌 아주 이쁠 거야. 아이고 좋아라. 아우, 너무 신난다 우리 애기. 어떡해. 걔가 막 울어. 너무 좋아서. 너무 하고 싶었대. 우리 애기 내면 애기가. 막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막 어우 너무 서러웠나 봐. 막 울어. 난리 났다 지금. 뭐 망사가 있는 무슨 모자랑 막 뭐 스커트랑 막 갖다 놓고 난리 났다. 좋아갖고. 좋지? 네. 그 얘기를 얼마나 수치셨는지 이제 이 얘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머리가 막 아팠어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준 거야 그 아기를. 근데 지금 시원해졌어. 그 아기가 이해받았어. 너무 이해받은 느낌 될 거야 지금. 시원할 거야. 오. 공작 부인 소감이 어떠십니까? 공작 부인으로 인정받은.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사랑 많이 드릴게요. 엄마도 사랑 많이 줄게 우리 애기. 너랑 나랑 공작 부인 원투로 살자. 해라 엄마는 이미 등극을 했으니까 우리 아기가 막 그렇게 입으면 돼. 알았지? 아니야. 아까 엄마한테 이해받고 싶었던 아가야. 아 이해 못 받아서 얼마나 답답했죠 우리 애기. 이제 이해받으니까 행복하지? 아가 엄마랑 그렇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도 우리 아기 사랑 많이 줄게. 엄마로 와줘서 또 먹어. 엄마한테 사랑 많이 줘서 고마워. 엄마가 엄청 행복했어. 엄청 행복했어 아가. 엄마한테 써도 괜찮아. 엄청 행복해. 엄청 사랑해 엄마가. 엄청 사랑해.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사랑해.